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17년 9월 고2 3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부더가 또 주어가 됐네요. 그러면 단수겠죠. 원어부더, 최상급, 더 모스트, 저 큐리어스, 호기심 있는 그림들 중에 하나죠. 오브 르네상스까지. 르네상스의 가장 호기심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단수 is. 주의. 자, careful. 조심스러운 묘사. 자, 조심스러운 교사는 아니고 묘사죠. 자, 묘사인데, 자, 오브 뭐에? 자, 위디. 잡초. 에, 패치. 자, 패치는 여기서 묶음인데, 여기서는 무더기. 로덴 땅. 어, 무 더비 아니고 무 더비. 무더기 맞나요 이게? 그냥 무성한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무성한. 자, 땅의 묘사인데, 자, by 자 알브레츠 듈러. 모르겠습니다. 자, 무식해서. 자, 듈러는 익스트랙트 단수로 지급했어요. 자, 추출 뽑아내다 뜻이죠. 추출했는데 디자인을. 그리고 하모니, 조화를 추출해냈는데, 자, from 어디로부터요? from은 apparently, 분명하게. 자, 부사로 썼고요. 자, 뒤에 나오는 형용사인 랜덤 수식해줍니다. 분명하게 임의적 집합. 자, 임의적 집합. 오! 임의적인 랜덤한. 자, 컬렉션은 모음집이니까 집합으로부터. 자, 오브 위드는 잡초. 오, 잡쳤다. 자, 잡초와. 자, 그리고 글래시스 풀들로부터. 아, 망했습니다. 오늘 안 되네요. 풀로부터. 자, 자, 대선에 나오는 잡초하고 풀들은, 자, we would normally. 자, 우리가, 자, would 아마도, 저 would 동사원형. 동사원형에는 think 동사원형 썼죠. normally 뒤에 동은 또 think 수식했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마도 생각하지 않을. twice 두 번인데, 자, to look at it. 자, 그것을 보기 위하여. 투 부정사 부사 목적. 자, look at까지 써야 됩니다 여기. 자, 그다음 by taking, by ing죠. 자, taking such an ordinary thinking. 그래서 taking은 그래서 가져오다. 가져옴으로써죠. 자, such 뒤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들어갔고요. ordinary thing까지 명사 들어갔죠. 이렇게. 자, 그렇게 일반적인 사물을 가져옴으로써, 취함으로써. 자, 이 화가 듀러였죠. 듀러는 be able to 뒤에 동사원형. 자, convey 할 수 있었어요. 전달 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의 artistry 예술적인. 예술적인이라고 하면 돼요. 그의 예술성이라고 할게요. 어이, 왜 이러죠, 이거. 자, 예술성을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In a pure form으로. Pure form, 순수 형태. 순수한 형태로서. 자, in similar way, 유사한 방식으로. 자, 유사한 방식이란 말은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 단순한 방식으로예요. 임의적인. 자, 과학자들은 종종 빈도부사 썼겠죠. 자, 일반 동사 앞에 썼고요. 자, choose예요. 선택하는데, 자, study는 여기서는 목적으로 연구하는데, 겸손한 주제를. 그러면은 겸손한 주제. humble subject. 그러면 평범한 주제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는 뭐 단어 그냥 교차문제 ordinary thing이랑 humble study랑 지금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쉽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 아니고 다소 평이한 주제들을. 자, when studying은 여기서는 when they are 생략구조죠. 분사구조. 접속사는 살렸고요. they are studying 해도 되고 they study라고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능동의 뜻에 ing 썼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들이 연구, trying, 시도할 때. 자, 목적으로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시도할 때. The essence는 본질. 자, 본질, 은지야, 본질아. 자, 본질인데, of a problem. 문제의 본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humble한, 평범한 주제, 쉬운 주제, 일반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으로 좀, 아, 이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 아까 전에 까먹고 있었는데, 자, 듀얼러가 이렇게 잡초 그림으로 대박 친 사람. 아, 나도 이렇게
수능, 일반적인 수능 주제로 대박 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꿈입니다, 그냥.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한 방에 끝내게. 자, Stunning Relatively Simple System까지. 자, 이렇게 묶이죠.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자, 야, Stunning은 여기서는 당연히 연구. 자, 연구하는데 상대적으로. 자, relatively라는 부사 ly가 또 simple이라는 형용사 수식하고 있죠. 단순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은, 자, 동명사가 주어, 구가 주어니까 단수. 자, avoid, 피한다. 자, 피하는데, 일하지 말고 피하자. 피하는데, 자, unnecessary,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게 되고,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단순한 연구는,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동사 원형 허락해줘. 자, allow A to B로 썼겠죠. A 더 깊은 통찰. B to B PP로 썼습니다. 여기 어법주의. 자, obtain 되어지도록, 얻어지도록 허락해준다. 자, this is particularly true. this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기서도. this가 말하는 것은 단순함을 통한 통찰력 획득. 아유, 길다. 그러니까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자, 이런 단순함을 통한 통찰력의 획득은 particularly, 여기서 특히란 뜻이죠. 이거 쓸 자리가 없으니까. 자, 특히 true, 진실이다. 그러면은 특히 마찬가지다. 혹은 가지다 뭐든 마찬가지다. 잘 적용된다. 자, when 언제? 우리가 trying, 시도하는 중일 때. 또 to understand 목적어. 이해하는 것을. 자, 무언가 as problematic as our ability to learn 이렇게 썼네요. 자, 그러면은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능력. 자, 능력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능력이 문제가 될때 이거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만큼 똑같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뭔가 배우다가 빡칠 때 단순하게 하는 게잘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human reactions, 인간의 반응. 인간의 반응이란 것은 are so complex 때 썼겠죠. 그렇죠. 자, complex는 형용사 형태로 써야 돼요. 여기, so that 구조에. 왜냐면은, complex가 누가 complex하죠, 여기서는? 인간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주어인. 자, 인간의 반응은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때. 자, they는 여기서 뭐냐면은, 아이고, 그냥 써버려야 되겠어, 여기서는. 인간의 reactions 복수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반응은 자 can 조동사 be 뒤에는 형용사 썼죠. 자, can be difficult 어려워질 수가 있다. 자, to interpret 하기에는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이죠. 자, 부사의 형용사 수식이 위해 수식이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objectively 하게 또 interpret 하기에는 객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라는 부사가 interpreter 동사 수식해주고 있죠. 자, is는 또 가주어로 썼습니다. 자, 이것은 가끔씩 또 당연히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썼고요. 자, helps 도움을 주는데 자, to 진주어로 썼겠죠. 자, step back 빈칸 느낌 낼수 있습니다. 자, step back은 한 발자국 물러서다. 불러서 아니고 물러서다니까 물. 물러서는 게. 자, 그리고 저기서는 또 to 생략 구조죠. 색깔 맞춰야지. 깔맞춤. 자, 그래서 to 생략 구조로 동사 원형에 여기서는 1번 step back 동사 원형, 그다음 to 동사 원형 2번 consider 고려하는 것이. 그래서 to 동사 원형 1번, to 동사 원형 2번 여기도 주의하시고. 자, 뭘 고르냐면 how more modest, how 이 문사. 자, more modest creatures 주어. 겸손한 생명체들. 여기까지 주어예요. 자, like bacteria on weeds까지. 안 써도 되겠죠. 박테리아나 잡초 같은 겸손한 생명체들이. 자, 의문사 주어 동사죠. deal with. 다루다. 자, 다루다. 다루는지를 고려하는 게. 자, 뭐를? the challenges. 여기서 안 들어가네요. 저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인데 도전의 뜻은 보통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힘든 도전인데 자에서는 사실상 목적격 관계되면서 아이고 좁다 대생략이죠. That they face 하는 자 face에서는 직면하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미미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어려운 도전을 다루는지를 이 겸손한 생명체들이 다루는지를 고려함으로써 혹은 한 발자국 물러섬으로써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배워라 라는 느낌도 조금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상에서는 주제구는 Studying relatively simple system avoids unnecessary complication and can allow deeper insights to be obtained 까지 여기가 토픽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빠져먹었는데 주제문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대충 봤고요. 자 그래서 주제 정리하자면은 아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쳐맞는 거죠. 이거 아이 바보 빵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주제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성을 피한 단순한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